안녕하세요, 모아 여러분.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근황을 익명으로 제보다 모아드리기 전하는 단신 뉴스 엑스타임 MC 엔진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옆에 보이는 것은 휴닝카이 씨의 허물은 아니고 선물로 받은 옷인데요. 형이 생일 선물로 사준 옷을 이렇게 아무데나 두고 나갔다고 합니다. 휴닝카이 씨의 공식 입장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범규 씨는 응답하라 1998에 푹 빠져 산다고 하는데요. 이제야? 그래서 요즘 범규 씨의 관심사와 대화 주제는 응팔뿐입니다. 범규 씨는 언암유파인지 언암택인지 궁금하네요. 범규 씨가 마지막 회 볼 때까지 스포를 잘 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태연 씨가 연준의 생일 선물로 이니셜이 새겨진 팔찌를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태연 씨의 감성, 정성, 아 너무 사랑해. 이 선물을 받은 당사자는 이 선물을 받았을 당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사랑둥이 사랑해. 네 번째 뉴스입니다. 정말 이 제보는 대박입니다. 아주 편한 복장과 편한 자세로 영상을 보고 있는 수빈.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수빈. 사진 찍는 소리가 찰칵 나도 반응 없는 수빈. 그 이유는 바로 저 헤드셋 때문입니다. 성능이 아주 좋은가 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제보자는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을지 모르겠지만 연준씨의 손가락 카트를 보내왔습니다. 이 손가락 카트는 정확히 데뷔 200일을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모아들 사랑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합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더 재미있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진짜 뉴스 X하나요. 눈에 불을 켜고 제보거리를 찾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다음에는 더 화끈한 제보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